네, 저희는 오픈 스튜디오를 거의 1년에 한두 번은 꼭 하려고 하는 편이고, 실제로 음악회랑 같이 해요. 제가 제작품을 설명할 때잘 알려주고 싶었어요. 그 있는 자리에서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, 나는 이런 작업을 합니다라고 해드리면 훨씬 이해도가 빠르거든요. 제 속으로 깊이 들어와요. 그래서 아마 오늘 가시면 제 작업은 잊지 않으실 거예요, 아마. 이렇게 준비된 스튜디오는 시민들한테 훨씬 좋은 게 수업적인 면과 교과적인 면도 많이 첨부가 되기도 하고, 일단 제가 좋아요. 관심을 가지고 오시는 거거든요. 제 얘기를 하려면 인체가 꼭 필요해요. 사랑 얘기를 하려도 인체가 꼭 필요하고, 제 삶이나 제 개인적인 개인주의를 설명을 하려도 저는 인체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당분간은 인체 작업을 계속할 예정입니다. 질문을 해주신 분들이 기억에 남아요. 질문 자체가 굉장히 예술에 대한 관심이 엄청 많아 보였고, 질문이 굉장히 심도 있게 하셨어요. 오늘 그 질문하시는 선생님들 때문에 제가 제 작업을 다시 생각하게 된 거죠. 어떤 게 예술가라고 생각하세요? 하는데, 대답은 잘 해드렸지만, 아,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구나, 라는 거를 제가 대답하면서 알았어요. 감사하죠.